지금 이곳을 따내야 될것 같은데요. 네, 또 장고를 또 하고 있겠죠. 손이 이곳을 온것 같은데요. 네. 이곳은 글쎄요, 젖 치는 자세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그쪽을 간을 갔죠. 띄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받았어요. 지금 이곳과 지금 바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안될것 같고요. 이곳을 일단 한번 따내야 될것 같아요. 네, 이곳을 흙도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일단 따내서 상대의 응수를 물어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이런 곳이 만약에 선수가 돼 있다면은요. 그렇다면은 이 그림은 그럴듯하거든요. 이것은 보시면 이 화점 밑에 결국 이제 화점에 돌이 놓였다고 보면 집의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요. 한상우 선수, 지금 이 교환은 본인이 득이라고 본 거예요. 네, 노타임으로 지금 받았습니다. 네, 손은 그쪽이네요. 네, 그것은 득이 없습니다. 이건 뭐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받을 거예요. 네, 네. 이것은 지금 또 장구에 들어갔습니다. 단수를 네. 쳐야죠. 치고요. 이 장면에서 이제 이것은 사라진 것 같고요. 잡으러 오는 것 아니면은 이곳을 패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글쎄요, 전 이해가 잘안 되네요. 이곳을 뭐 단수를 치려고 하는 겁니까? 정말 치네요. 이것은 흙에 걸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네. 이것은 단수를 치고, 어차피 백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고 봤을 때요. 이렇게 젖혔을 때, 이것이 좀더 낫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 지금 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상 선수, 당연히 이걸 이겨야죠. 여기를 입고서 지금 계산을 한 건가요? 넉점을 안 받을 생각도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무조건 네.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요. 이것은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네. 시간을 좀 썼거든요. 지금 바둑은 제가 볼때 오히려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둑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네, 이것을 따내면서 집 차이는 조금 흙이 더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약했던 돌이 완전히 살았고요. 네. 다음에 이제 이것을 막아갔을 때집 차이가 흙백 간에 한 20집 이상 되는 곳이 남아 있고요. 하지만 흙도 이곳을 젖히고 글쎄요, 한 수를 더 투자해서 이런 정도 이렇게 되면 흙도 얇은 부분이 없는 네, 이것까지 뭐 거잖아요. 따낼 수도 있는 따내고 나면은요. 네. 지금 백이 뭐 후수한 집이에요. 이곳에서는요,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것도 완생이고요. 자연적으로 이것도 보강이 된 겁니다. 그냥 물러나요.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래프가 확 바뀌는데요. 이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백이 그러면 이곳을 또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냥 따냈어요? 여기 들면은 어떡합니까?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된 것이요.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 모양에서는 더 강하게 돋네요.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흙이 이렇게 네, 이곳이 놓여서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돌이 생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곳에 돌이 놓여 있는 상태에서 이 패를 잇는다는 거는 이건 너무 굴욕적이죠. 그렇다면은 여기를 백돌을 여러 개 놓여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이었을 때 뭐 최소한도 이것이 잡혀 있거나 아니면 여기를 잇는 것이 다른 데를 손해보더라도 너무나 중요한 곳이다.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요. 지금 백의 손길이 지금 이곳이 급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곳이 생각보다 별 곳이 없고 더 좋은 곳을 간 거 아닙니까? 아, 심지어 이렇게까지요? 막으려고 하나요? 아, 입구자네요. 이게 흙이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맛이 나쁩니다. 잡으러 가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백도 어쨌든 이곳을 막아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흙은 이제 이 패의 부담은 조금 없습니다. 설령 여기서 패를 지더라도 넘어가면 되니까요.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받게 한 다음에 다시 이곳을 따내고요. 네. 아, 이건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백도 이 패를 지더라도요. 이곳을 젖히면은 패가 되죠. 뭐 서로 큰 부담은 없네요. 자, 이제 남아있는 네. 시간. 근데 이곳은 도대체 뭡니까? 이곳은 둘 다 말았거든요. 흙이 이곳을 도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요. 네. 저는 오히려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은 때에 따라서 흙이 두 수를 두더라도 또 놔야 잡을 수 있고요. 백이 사는 모양이 된다면 지금 중앙도 약하고요. 이것도 약하고요. 그리고 한상훈 선수가 지금 혼나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금 이곳을 젖히고 늘었다는 것은 이 사활에 있어서는 흙이 좀 손해를 봤지만 좌변 집으로는 득을 본 것인데요. 네. 이렇게까지 받아주고서 잡으러 간다는 발상은 좀 잘못됐습니다.